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제가 지난번 겟레디미 영상에서 요즘에 모공이 약간 고민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에 더워지는 날씨에 계속 이제 마스크를 쓰고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모공 고민에 약간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을 제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미샤의 신상 아마존 레드 클레이 라인의 폼 클렌저랑 워시 오프 마스크 팩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진짜 많이 보고서 엄청 궁금해했던 제품인데, 마침 또 이번 달 미샤 서포터즈 미션 제품으로 제공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건성 피부이고 전혀 예민하거나 전혀 민감하지 않은 피부 타입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인 사용 후기이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느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거 모공팩 폼 클렌저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는 데일리로 쓸수 있는 폼 클렌저인데 제형이 약간 특이해요. 살짝 머드팩 같은 느낌이 나는 굉장히 부드러운 제형으로, 그냥 물기가 있는 얼굴에 거품을 내서 사용을 하면 일반적인 폼 클렌저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얼굴에 1분 정도 가만히 올려두면 팩처럼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제품이에요. 마무리감은 굉장히 뽀득한 편이라서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막 엄청 건조한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빨리 스킨케어를 해야겠다 싶은 정도였어요. 뽀득한 마무리감이다 보니까 아침에 사용하기에는 솔직히 저는 좀 많이 부담스러웠고, 저녁에 좀딥 클렌징을 하고 싶을 때, 뭐 마스크 때문에 얼굴에 습기가 너무 많이 찼을 때, 아니면 운동해가지고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렸을 때, 이럴 때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개운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너무 겉도는 피지 같은 게 정돈이 좀 되니까 세안을 하고 난 직후에 피부결이 약간 부드러워진 거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스페셜 케어를 하고 싶긴 한데 너무 귀찮을 때는 폼 클렌저만으로도 한 1분 정도 가볍게 팩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더 데일리로 모공이나 피지를 케어하고 싶은 분들이나 케어를 좀 하고 싶긴 한데 팩을 하기에는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요거 모공 마스크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씻어내는 워시오프 타입으로 아하랑 바하가 들어있어요. 완전 부드럽고 퐁실퐁실한 머드팩 같은 제형이고, 얼굴에 펴바르면 금방 건조되면서 모공 부분이 빨갛게 구멍처럼 퐁퐁퐁 나타나요. 개인적으로는 얘는 막 많이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 얇게 바르는 게더 빨리 마르기도 하고 사용감도 훨씬 좋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마무리감이 대박인데 씻어내자마자 피부가 되게 부드러워요. 확실히 각질 정돈 효과가 있는 게 느껴지면서 너무 겉도는 과도한 유분기나 피지 이런 거를 싹 잡아주고 모공을 이렇게 쫙 당겨주니까 저는 이거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사용을 해도 되게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 지성 피부인 분들이나 완전 여름철에 이렇게 엄청 늘어지는 모공을 케어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진짜 강력한 모공 케어나 유분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잘 맞을 것 같은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가볍게 보여드렸는데, 둘 중에 굳이 하나만 추천을 하자면 저는 요폼 클렌저를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애초에 제가 귀찮은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워시오프팩 자체를 잘안 쓰기도 하고, 저는 건성 피부라 그런지 솔직히 요폼 클렌저만으로도 어느 정도 유분 정리랑 피지 케어가 되는 느낌이라서, 저랑 비슷한 피부 타입을 가진 분들은 일단 요거 폼 클렌저부터 사용을 해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직은 막 그렇게 막 땀이 뻘뻘 나는 그런 더운 날씨가 아니어서 이폼 클렌저 하나로 써도 충분하다고 느껴지는데, 엄청 한여름이 되면 이 모공팩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주 쓰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제품 다 제가 써봤을 때 이건 좀 지성 피부에 더잘 맞겠다 싶었기 때문에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뭐둘 중에 아무거나 고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해본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요즘에 사실 집에 있는 모공 케어나 모공 팩들은 다 써보고 있는데, 사실 얘네 두 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제품이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공 케어 제품들 중에 가장 간편하게 가볍게 쓸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봤어요. 오늘은 조금 짧은 영상이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